완전 대박 멋대로 살면 대박 결국에는 인생 완전 될 대로 됐대 대박 네, 울산의 소상공인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재미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부 앤 테이크.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한승민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부 제품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간장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요리를 할 때 혹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리할 때 일단은 뭐 조미료 같은 거 필요할 테고 양념 이런 거 필요하겠죠? 네,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어떤 요리든 대부분 들어가는 건 바로 간장인데요. 동해 심해에서 자란 홍게를 통째로 삶아서 만든 특유의 진한 홍게 베이스 간장을 유통하고 있는 분이 울산에 계신다고 해서 만나뵙고 왔습니다. 오늘은 울산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 김영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홍게간장 아마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어간장 했을 때도 놀랐던 게 이게 울산이 태초라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역시도 울산에서 유통을 하고 계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기부 물품은요. 울산 중구에서 홍게간장을 유통하고 있는 소상공인께서 기부해 주신 홍게간장 패키지입니다. 예,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1.8리터의 용량의 홍게간장 2병 홍게국수 450g으로 구성했고요. 총 3분께 드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간장은 100% 국산 천연 재료로 진하게 우려낸 거라서 반찬부터 국까지 모든 요리에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 시그니처 홍게간장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뚜껑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홍게산, 동해산 홍게입니다. 그 홍게를 통째로 삶아서 만든 간장인 거죠. 우선 레드라벨은 나물, 조림, 무침 모든 요리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골드라벨 적절하게 네.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홍게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첨가가 된 천연 재료로 그런 구성을 맞습니다. 준비를 하셨어요. 간장 1.8리터 플러스 홍게 네. 국수라는 것까지 네. 푸짐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거 주변에 어디 선물하실 때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추석 앞두고 차례 이 음식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분들 맞습니다. 오늘 기 기울여 주시고 신청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골드라벨은요, 영지버섯, 헛개나무 줄기, 당귀, 뽕나무 잎 등 한방 재료들을 추가해서 맛과 영양을 한층 더 높였다 보니 주로 국이나 탕, 찍어 먹는 간장으로 적합합니다. 예. 자, 오늘 필요하다. 나 한번 먹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는 말머리를 붙여서 지금부터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부앤테이크는 여러분께서 릴레이로 참여해 주시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께서 내어 주신 이 기부 제품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3만 원 이하의 그 어떤 금액이라도 좋아요. 3만 원 이하의 원하는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받아가시고요. 저희가 기부 영수증도 여러분께 발급을 해드립니다.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나볼 소상공인은 사실 홍게간장을 처음 알게 된 건 작은아버지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홍게간장이 특허를 받았고 기능성 장류 제조에서는 높은 위치에 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는 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홍게간장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이제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매번 하시는 말씀이 좋은 재료를 넣어야 좋은 맛이 난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 홍게간장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제 기장에서 개요리 전문점을 하셨었어요. 갑각류를 파는 이제 개요리 전문점이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나 얼큰한 뭐 이제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를 찾다가 이제 음식에 넣어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홍게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라면 맛이 굉장히 얼큰하고 또 음식 맛이 깊고 풍미도 있고 이걸 가지고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개발 과정에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홍게가 아시다시피 단백질이 이제 많아서 빨리 상하기 때문에 이제 맛을 내는 것에 이제 더해서 변질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민이 굉장히 컸고요.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품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판매도 잘 되지 않고 그냥 쳐다보셨어요. 박람회나 이런 행사
작년에 이제 저희가 시식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고객들이 이제 맛있다고 하나둘씩 이제 입소문을 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이게 원래 친척이 원래 세계 최대의 발명품 이런 것들도 일상의 네. 아주 순간적인 기지로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라면 끓이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원래 개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네. 뭔가 좀 넣어 보면 맛있을까 하다가 응, 이거 괜찮네 하신 거네요,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가 간장 개발에 고민이 많으셨던 만큼 대표님이 유통업에 뛰어든 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 당시 가족들의 반응도 함께 만나보시죠. 중공업 계열에 있는 이제 협력 업체였는데요. 그 당시에 중공업 계열이 이제 워낙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회사가 많이 힘들었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이나 희망 퇴직으로 해가지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됐고 저희 작은아버지 사업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뛰어들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어요. 이제 가족들은 저희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자식인 제가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정말 완강하게 이제 반대가 심하셨어요. 네. 네, 오늘 기부 물품은 시그니처 제품인 각각 1.8리터 홍게간장 레드와 골드 그리고 홍게국수 450g이고요. 이렇게 세 개를 한 세트로 총 세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건강한 요리해주고 싶은 분들 저요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식당에서만큼은 첨가물 없는 요리 원하시는 분들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산에서 중공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으시다가 명퇴를 하고 자영업에 들어서신 분들 저희가 기브앤테이크에서 인터뷰한 소상공인들 꽤 많으시거든요. 역시 비슷한 길을 걸으셨어요. 그 와중에 가족들 반대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을 쭉 지켜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걸까요? 그 시초가 궁금한데. 사실 25년 전이죠. 25년 네. 전부터.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업장을 사실 네 개를 관리하느라 사실 장가 가는 것도 있고 바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집안에 늦둥이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발 손자 한번 안겨달라고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맛을 인정받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기가 뭘까요? 25년 전에 무려 네. 처음 시작이 됐는데 맞습니다. 뭘까요? 네, 일단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네, 우리 라미란 씨와 이영자 씨가 예. 이 요리를 할 때 썼던 그 간장 제품인데요. 네. 아, 맞습니다. 그게 오늘의 기부 제품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게 된 게 그분들 때문이면 알려지신 거는 얼마 안 됐어요. 25년 전에 처음 이 사업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비로소 25년 만에. 네, 맞습니다. 빛을 보게 됐고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죠. 네.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 저희가 이게 간장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 궁금해서 먹어봤어요. 해봤어요. 저희 남선영 작가님과. 네. 사실 저는 요리에 그렇게 특별하게 특기가 없는지라 저희 시어머님께 드려보고 어머님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맛은 똑같아요. 일반 간장이라 하는 거랑 네.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제가 막 미각이 아주 뛰어난 게 아니라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요리 과정이 너무 단순해져서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확 넣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좀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넣어도 맛이 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 우리 김영관 사장님께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가족이나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거래처들이 지금 울산 지역에만 한 80군데가 있어요. 거래대금이 미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모든 업무에 제가 다 관련이 되고 격리 업무라든지 업무가 너무 이제 몰려버리니까. 네, 그리고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사장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가 이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 인력 늘리는 네, 거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게다가 거래처가 80군데가 되는데 거기서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개인 사비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가장 좀 원하는
소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울산 전 지역 시민분들께서 이 간장을 맛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애절하죠. 애절합니다. 네. 울산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왜 울산은 알지를 못하니 약간 그런 심정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홍게 간장 요거를 추석 시리즈 기부 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신청 많이 해주고 있으신데요. 저 한번 먹어볼게요 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추석 앞두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 거래처 선물하고 싶은데요 하셨거든요.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에 업체 정보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의 신청도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샵 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저요라는 말머리 꼭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겐 두려움이 없어.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는 있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 너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쁘게 나빴어.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두가 는요 성시경의 너의 개를 선곡을 했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추석
특집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선물하시기에도 괜찮은 패키지로 저희가 여러분께 배송을 오늘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655번 쓰시는 분이시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유, 경기도. 어머, 경기까지만. 오, 경기도에서 이렇게 들어주셨네요. 전화 연결을 다시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원래 사연을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우리 두치가 장염 걸려서 먹으면 토하고 해서 수액을 맞고 왔습니다. 좋은 간장으로 요리를 해주고 싶어요 하셨는데, 이럴 때 또 그냥 흰죽에 요거 한두 방울 탁 해도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더보기란 그리고 SNS에 이 업체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 중공업 관련 업무를 하시다가 이렇게 사업에 뛰어들고 아주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으십니다. 무려 25년 만에 네. 어떤 계기로 대중들한테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꿈이 울산분들이 좀 많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가지고 있으십니다.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울산에 홍게 간장이 울산에 있다는 사실을 발굴해 주신 한승민 리포터.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 간장은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되잖아요. 네. 평소에 요리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복잡한 거 싫고 딱 하나로 간 맞추는 건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활용 잘해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총 세 분께 배송을 드립니다. 나머지 두 분께는 저희 작가님이 따로 문자를 드릴 텐데 울산에 계시면 당일 배송 바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경기까지 얘기하신 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한승민 씨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